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1년도에 ICCV에서 발표된 Explain Style, Training Again to Explain a Classifier in Style Space라는 논문입니다. 딥러닝 논문읽기 모임의 이미지처리 팀인 김상현님, 고영건님, 허다운님, 조경진님, 김준철님께서 발표 자료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와 같고, 인트로덕션에 앞서서 본 논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X라고 하는 논문은 분류기에 대한 설명을 좀 새롭게 접근하는 그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을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른 그런 결과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의 특성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미지 스페시픽한 그 설명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Explain a Classifier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개인지 강아지인지 이렇게 좀, 고양이인지 개인지 클래스파이어가 0 또는 1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와 고양이에 분류해서 개인지, 고양인지에 대한 결정은 이 이미지에서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눈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쫑긋한 귀가 고양이로 분류되는데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본 논문에서는 왜이 특정한 이미지가 고양이로 분류가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발견하고 이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파이어를 설명하실 때 이전의 접근 방법으로는 이 그림을 보시며 히트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이미지들이 좀 하이라이트 되어서 한눈에 봐도 이렇게 눈과 같은 부분이 하이라이트된 곳이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눈의 사이즈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눈의 동공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뭐 눈의 모양인지, 이렇게 눈에 무엇이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어텐션 맵을 포함해서 그래드 캠과 같은 방법들은 이렇게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되는지는 볼수 있지만, 이 부분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진을 보시면 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이미지를 변형시켜 봄으로써 설명하는 컨트롤 벡터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여기 설명 보시면 인풋으로 x 대신에 x 다시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은 y 대신에 y 다시로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서 갠 어날리즈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렇게 한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 부드럽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이 모든 특성들을 한 번에 바꾸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찾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스타일 X는 한 번에 하나의 특성만을 변화시켜서 카운터팩추얼한 그런 설명을 생성하고 다양한 설명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이 분류기에서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발견합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8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노화라고 하는 그 분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들을 자동적으로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의 너비가 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얼굴의 좁이나 또는 눈썹 같은 것들이 이런 특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옆으로 좀 움직여 가보면서 이 확률에 대한 변화를 확인해 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탑5나 또는 K계의 특성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찾고 이를 설명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지 스타일 X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꺼번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 스타일 겐 2의 구조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고, 이때 각각의 특성들을 뽑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스타일 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겐 트레이닝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이 스타일 스페이스가 여기 보시면 클래스파이어의 좀 특성화된 이런 특성들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스타일 겐 2를 약간 수정한 구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겐은 제너레이트 지하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D가 동시에 학습이 되는데 여기서 스타일 X 도포 논문에 제시하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해서 여기 인코더 2에서 그 제너레이트 G와 함께 트레이닝을 시키는 단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트레이닝 과정에 클래스파이어를 통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스타일 X를 통해서 이 분류기에 특정된 그런 특성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너레이터가 분류기를 만족할 수 있도록 트레인을 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인코더가 인풋 이미지가 인코더에 들어가게 됐을 때 레트핸드 벡터인 이 W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된 클래스파이어가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아웃풋과 콘캣이 되어서 어파인 변형을 통해 스타일 스페이스 벡터로 변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그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 오리지널 이미지와 가깝게 생성할 수 있도록 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본 논문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인코더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어떤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더라도 이 분류기가 내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제너레이터 모델이 이 클래스파이어 로스를 이용함으로써 분류기의 특성화된 특성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데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클래스파이어 로스인데 본 논문에서는 의학 분야와 같은 좀 시각적으로도 미세하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분류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이미지랑 클래스파이어의 아웃풋과의 그 로스를 계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스타일 X가 학습하게 되면 중요하게 이렇게 클래스파이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 스페이스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류기에 특정된 그런 특성들에 대한 스타일 스페이스에 대한 좌표를 찾게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 이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카운터팩추얼한 설명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알고리즘은 이 클래스파이어가 좀그 특정 그 클래스파이어에 특정된 그런 특성들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타일 스페이스의 어떤 그 좌표 값들을 조정하면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그 이미지와 그리고 인풋 이미지에서 생성된 그 차이 값을 확인하면서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스타일 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뽑히게 되면 그 중에 만약에 S0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S0라는 부분에서 좌표 값을 좀 수정을 함으로써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이 이미지하고 클래스파이어 로스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률을 보게 됐을 때이 바뀐 이미지가 고양이와 가깝게 0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고양이가 아닌 강아지로 1로 분류가 되는지 확률의 변화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좀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분류 확률이 좀 최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K계의 탑 특성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성별에 대한 분류기 예시입니다. 위에서 좀 설명드린 그 스타일 X의 구조가 어트리뷰트를 파인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탑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그림에서는 뭐 립스틱의 유무라든지 아니면 눈썹의 두께가 그 어트리뷰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0에 가까울수록 여성으로 분류를 하고 1에 가까울수록 남성이라고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눈썹의 두께에 따라서 좀 확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일 스페이스 여기에 있는 이 어트리뷰트에 대한 스타일 스페이스를 각각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변화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확률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 다양한 그런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이 예시 말고도 좀 다양한 도메인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좀 병변 검출이나 아니면 식물 도메인 등 다양한 도메인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미지 예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분해해서 시각적으로도 이런 분류 모델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겐 트레이닝 경우에 클래스파이어를 통합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파이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요한 특성들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타일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불필요한 특성들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일 X 구조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클래스파이어 모델을 통합하였고 이를 통해서 클래스파이어 스페시픽한 특성들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 스타일 X는 스타일 겐 2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해서 이미지마다 변화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시각화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미지의 특성화된 그런 설명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 이해하기 좀 어렵거나 아니면 모호했던 이런 다양한 도메인에도 적용해서 시각적으로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예시는 스타일 X를 통해서 이 클래스파이어의 결정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맨 왼쪽에 있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노화에 대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노화에 대한 분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혀져 있는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딱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각 특성이 만약에 스마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는 얼굴의 조비가 이 정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바꿔가면서 이 각각의 특성들의 좌표를 변화할 때마다 이 클래스파이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특성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특성과 뭐 다른 세 개의 특성들을 합쳐서 변화시켜 본다고 했을 때 클래스파이어의 뭐 디시전을 바꾸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타일 X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 세트로 분류할 수가 있고 특성 1과 특성 3 바꾸면 어떤 아웃풋도 다르게 결정이 된다 또는 아웃풋이 변화한다와 같은 카운터팩추얼 설명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더라도 클래스파이어의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카운터팩추얼한 설명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컨클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직접적으로 클래스파이어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카운터팩추얼을 토대로 다양한 좀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좀 모호했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에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키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루 라벨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클래스파이어가 무엇을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클래스파이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성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 김병현입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컨클루전 보다 보면서 조금 다시 좀 혼동스러워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그럼 결국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설명을 좀 목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좀 걔네 설명을 위한 거에 좀 가까운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래스파이어의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전장에 나왔던 애트리뷰트에 대한 설명들은 이게 라벨이 다돼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은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클래스파이어를 통합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라벨 값이 정해져 있고
그 이제 어트리뷰트를 좀 변화시키면서 다시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확률값에 대해서 그 확률값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확률값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애트리뷰트는 그 앞에 나왔던 그뭐 구조에서 뭐 패치 단위로 이렇게 뭐 뽑힌 그런 애트리뷰트들이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은 그 사용자가 알아서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인 걸까요? 사실 사용자가 만약에 여기서 초점 맞추고 있는 거는 이 애트리뷰트가 뽑히는 거는 스타일 스페이스를 통해서 뽑힐 수가 있는데요. 그때 클래스파이어를 통해서 일단 그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류가 만약에 되었을 때 일단 이 애트리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률로 바로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간이 좀, 아, 이 애트리뷰트가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구나. 이렇게 좀 확률을 통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설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